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윤입니다. 이번 주는 연결하라, 여러분을 네트워킹의 마스터로 만들어 드립니다. 제4장 놓치지 말고 가치 있게 써라, 네트워킹 시간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주차입니다 총매 이벤트를 위해 배워야 할 것들. 이번 주에도 멋진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게스트는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연예계 쪽에 네트워크가 좋고, 그래서 형님이 유명한 코미디언이신 강호식 대표. 얼굴 보면은 당연히 아시겠죠, 어떤 연예인하고 형제 관계신지. 닮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쪽 네트워크 인맥 아닌가요? 예, 그 정확한 인맥은 아니고요. 너무 비주얼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좀 살이 찌기 전에는 윤정수를 닮았었습니다. 윤정수 닮았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찌우면서부터 강호동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윤정수나 강호동의 도치는 개치네요. 그 개그맨 쪽을 벗어나지 못하나 봐요. 예, 뭐 비주얼 자체 몸매도 그렇고요. 예, 아 웃겨요 그만큼? 예, 뭐 몸매도 웃기고. 뭐 액션도 웃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저스테이션의 지금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윤현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의 700여 군데 펜션이나 콘도 리조트를 제휴해서 이제 기존의 회원들이 회원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멤버십 이제 사업으로서 또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듬직한 분이 대표님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1년 아래로 된 멤버분들은 잘 안 모셔요. 이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보냈다가 이상하게 생뚱맞은 사람이면 저희도 난처하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요. 영광입니다. 그 본인이 그 B&I에 초대받은 지는 꽤 됐죠. B&I를 접하게 된 건. 예, 대표님 이런 질문 해주실 줄 몰랐는데요. 사실은 작년 1월 달쯤 예, 처음에 비지터스 데이 때 왔었습니다. 아, 비엔나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게 소개하는 모임 같은 거죠. 네네. 그때 뭐 총 120명의 인원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왔을 때 사실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는 좀 어떤 거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이른 아침에 네네. 너무나 반겨주는 그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무슨 사교 집단 같이. 예. 아 무슨 네트워크 그런 건 줄 알았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반겨주지만 속은 사실은 이들은 나를 무슨 하위 사업자 나 돈 벌어주는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것 때문에 반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예, 그런 진실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일단은. 이런 방어 자세, 어떤 네. 방어 정신이 좀 투철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B&I를 1년간 B&I를 공부를 하고 외부에서 이제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좀 신뢰를 얻게 됐고요. 사실 이 동영상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아마 윤영교 대표일 것 같아. 예, 전 집에서 쇼파에서 누워서 봅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방송이냐고. 그래서 예, 이거는 교육 방송이다. 그랬습니다. 한 고정 시청자 5명 있는 해적 방송이라고 얘기하지 그러시죠. 야, 진짜 야, 이거를 계속해서 애청하고 있다는 거는 웬만한 그 덕후가 아니면 어려운 건데. 그죠? 예. 재밌습니다. 잘 즐겨 보시면 저희 멤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또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처음에 좀 놀라셨다. 이게 뭐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르게 막 되게 처음 만났는데 반겨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막 대놓고 비즈니스하고 그런 게 좀 놀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놀랐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제가 그 1년을 있다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챕터의 디렉터님께서 50명의 영업사원을 제공해 주시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영업사원이 저희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번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설명에 사실은 저 마음이 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와보니 50명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더 하는 것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한 1년간 소위 말해서 간보고 들어오셨는데 아, 지금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 만족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선은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 제가 주인의 정신으로서 그리고 제 주애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아침에 오전에 오는 어떤 그 마음이 정말 설레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업무의 한 연장이라고 보기도 있고요.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업무의 자세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얼굴 앳돼 보이시긴 하는데 되게 그 세일즈의 잔뼈가 굵으셨죠, 그죠? 예, 영업사원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예, 너무 굵어졌습니다. 예, 영업사원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요, 저희 사업을 하신 지는 이제 4년, 5년 정도 시작됐는데요. 뭐 팔으셨었어요? 화장품 중에 저희 그 헤어 제품, 헤어 제품의 로레알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미용실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하셨던 얘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그거를 새삼 느꼈는데 그 영업 어떻게 하셨는지 막 어느 지역에 막 한 달에 그 미용 관리 방문하시는 미용실 몇 개라고 그러셨었죠? 하루에 보통 30여 군데 정도는 이제 루팅이 있어서요. 30여 군데를 돌면서 기존의 이제 원장님들과 어떤 유지를 하고 관계 유지를 하고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상품에 있어서 어떤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대략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곧 또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30군데 총 몇 개 정도 관리하셨어요? 그 대상이 제가 대략 한 300여 개 정도 300개 그 한 지역을 맡아서요. 그러면은 이 30개 하루에 30개 방문해서 뭐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예요? 30잔? 첫 번째로는 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된 커피 30잔 마셔 가지고 커피도 많이 먹고요. 녹차도 많이 먹고 뭘 먹습니다. 원장님들과 이제 첫 번째 이슈는 항상 신상품이고 기술이죠. 이제 미용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달하고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저희 상품에 대한 어떤 로레알은 제약회사예요? 이제 먹는 쪽이 아니라 이런 헤어 쪽에 모발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약성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세미나도 이제 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전에 10년 전에는요 그 미용사들이 이렇게 저희 같은 그런 중간에 어떤 그런 세일즈맨 쪽을 통해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예전에는 이렇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세일즈맨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연결하라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10년 전에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런 어떤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러한 포지션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딴 데 옮겨갈 때도 도움받고 그러면서 또 영업도 하고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러셨군요. 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뭐랄까 사업 정말 사업을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오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그 여러 몇백 개 되는 펜션, 뭐 호텔, 뭐 콘도 그런데 이용을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의 리조트나 콘도의 회사들이 열악한 콘도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떤 뭐 보증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입비라 그러나요? 어떤 그런 비용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투숙하는 회원과 투숙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시설이 안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보증금과 이제 원래 그 금액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회원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좋은 시설들을 저희한테, 저희는 이제 현재 국내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 역시 제공이 되는 어떤 그런 베네핏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것을 고객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좋은 시설과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 호칭은 이제 회원가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요. 네네네. 저희 멤버십이 된다면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멤버가 되면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그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보험회사 그런 데서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으니까 이 대량으로 구매해서 고객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개인에게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기업이나 어떤 영업의 판매 조직,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판촉물이나 사은품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아무래도 너무 가격이 회원가가 그 회원권이 비싸게 되면 구매에 대한 부분들 여러 명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한 금액으로 뭐 대략 뭐라 그럴까요? 한 뭐 만 원대, 2만 원대 금액으로 저희가 다량으로 좀 줄 수 있게 좀 저렴한 금액 판촉물로 현재는 영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회원권 분양하시는 멤버분들은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회원권 나름대로 대명 리조트 회원권을 취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퀄리티가 틀립니다. 대명 회원권은 업계 1위고요. 네, 갑자기 네. 약해지시죠. 저희는 소소한 콘도나 펜션 리조트를 제휴를 해서 뭐 이런 유연함. 그러니까 뭔가 좀 외풍이 있을 것 같을 때 바짝 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가요? 굉장히 그 등치에 비해서 기민하시네요, 이게 행동이.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번 주 서론이 좀 길었는데 22주 되게 중요한 주입니다. 중요한 주인데 촉매 역할을 하는 이벤트를 하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이런 이벤트 같은 거 기획을 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최근에는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네. 캠핑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네네. 뭐 캠핑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캠핑을 배워서 최근에는 제가 모시고 싶은 분, 친해지고 싶은 분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저는 모시고 싶지 않았나요? 초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가까워져야 됩니다. 야, 예. 사람이 그게 있어요. 공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좀 더 친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캠핑이라는 것은 장비를 챙겨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예,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죠. 뭐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식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글램핑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캠핑장인데 윤영구 대표님만 믿고 가면 알아서 차려주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뭐 이불도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다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그래요? 예, 아니 차는 무슨 스타렉스 같은 걸 타시나?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세요? 뭐 이불 하나하고 텐트 돗자리 정도만 챙겼으면 나머지 이제 뭐 주방기구나 이런 거 공용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불도 나눠 쓰고? 같이 쓰진 않고요. 네, 나는 개인 걸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가요? 아니면 두 분이서 같이 가시나요? 뭐 가족 동반이 될 적도 있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도 또 따로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아, 좋은 점이 이제 캠핑의 꽃은 캠프파이어 이제 불을 보면서 나지막히 뭐 그런 부분이 또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누게 되고. 마음속에 사장님 회원권 사주세요. 이번에 발주 얼마 주실 겁니까? 뭐 그러한 네,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는 좀 네. 즐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해지면 네네네. 사실은 비즈니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감성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감성적으로 다가서서 네네. 뭐 저희가 계약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네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친해지는 역할을 저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래서 어떠셨나요? 결과적으로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발주를 더 많이 주지는 않고요. 연결을 많이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소개를 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녁 자리에 회식 자리나 이런 데도 좋지만 꼭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렇게 인맥이 넓어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소개를 받고 정확한 진심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몇 명 정도 초대하세요? 그냥 본인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되게 가까운 사람 한 명 네. 초대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많으면요. 제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남자 둘이서 그러고 있으면 약간 좀 너무 어색, 정적이 흐르고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뭐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각자 앉아서 생각도 좀 하고 네네. 밤하늘의 별도 좀 보고 그러다가 뭐 심심하면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방청객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왜 이렇게 당황해? 네? 제가 뭐 리액션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네. 방청객이라는 소문도 좀 있고요. 아 그냥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네네네. 뭐 생각 없는 리액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무슨 얘기라든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거라. 그 막 그 미용실 원장님 300명을 상대하던 내공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잘 막 흐르는군요.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 가보라고 하니까요. 아, 아. 재밌게 들어야 됩니다. 아 그 진짜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한 스킬인데. 이게 이런 국물이 나오는 거는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되게 아 저 와이프의 마음까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아 뭐 그냥 아 집에 잘 안 가서야 네, 와이프의 마음을 모르겠다. 와이프에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책에 저희가 그 되게 독점적인 요소를 가미하라 이 촉매 역할을 할 때 최근 사례에 나왔던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바다 낚시를 가거나 그럴 때 회계사, 변호사, 뭐 어느 회사 누구 뭐 이렇게 탁탁탁 나눠서 분야별로 부른다든가 되게 들어가기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전에도 윤영구 대표님이 친한 사람만 부르는데 존유는 안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의 부활을 치밀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하시죠? 약간 좀 독점적인 뭔가 초대받았을 때 스페셜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우선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네. 네,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상대방의 그 성향과 일단 마음이 맞아야 캠핑이라는 것은 좀 쉽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비슷해야 그래도 이제 대화도 재미있고 그리고 또 취미 활동도 어느 정도가 비슷해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그래도 또 다른 취미 활동을 연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좀 잘 알게 된 회사의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그때 한참 그 일본에서 가마쿠라에서 비 오는 날 그냥 장마비 막 추적추적 내리는데 혼자 이렇게 살인범처럼 이렇게 무슨 비오트리 이렇게 하고 어디 가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에 어디 호텔로 나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뭔가 좀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의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쫙 하는데 명단이 좀 봤을 때 좀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크릿 소사이어티 뭐 그런 건가 보다. 나도 드디어 이런 데 입성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튼 갔는데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느낌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 모임이구나 라는 게 드니까 초대받았을 때 되게 스페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네. 제가 골프를 안 쳤습니다. 연습만 계속 하다가요. 네네. 두려움에 1년, 2년 동안 그 골프 연습만 했는데요. 아, 저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머리 올리셨다고. 아, 네. 그래서 저희 의장님이 그 모임 우리 BNI의 네. 챕터에 그 보통 밖에서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챕터라는 게 결국 회사 같은 거니까 거기 운영하시는 대표인 의장님. 네, 네. 이제 저희 의장님께서 한번 나와봐라. 나오면
뭐 경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서 같이 어울리면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부담을 정말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실력이 너무 안 돼서 창피했지만 같이 함께한 분들 10여 명 정도의 갔다 오고 나서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10명의 멤버분들을 보니까 참 이 안에도 저를 올 수 있는 이 안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초대받았던 그 특별함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골프 잘 못 치고 지금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한번 필드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 거래처 뭐 사장님이라나 나 그런 사람들하고 나가기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공 몇 개 잃어버리셨어요? 공 몇 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 많이 잃어버리고 막 찾으러 다니고 헐레벌떡 다니고 막 그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계속 뛰어다니고요. 네. 다른 멤버분들은 카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막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 예, 저희 뭐 멤버분들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하는 모임인데 이런 친목이 되니까 이게 뭐랄까 비즈니스에 더 기름칠이 쳐지는 느낌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저희 멤버분들끼리도 뭐 원투원을 그러니까 네. 그 미팅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뭔가의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원투원 미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편안함이 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뭐 같이 사업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할 때 뭐랄까 급수가 안 맞는다고 하나요? 레벨이 안 맞는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 접점을 찾기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행사에서 잘 알게 되면 사람 인간이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뭔가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사업적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마음으로 일단 사업적인 성향이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네네. 어떤 뭐 저희 같이 캠핑을 한다거나 네네. 어떤 평등상에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고 한번 이렇게 대시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행사 이런 캠핑 그다음에 골프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스포츠나 뭐 취미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스포츠나 취미예요. 네. 근데 내가 스포츠도 별로 안 하고 취미도 없는 사람은 참 쉽지 않겠어요. 접점 찾기가. 어떤 뭐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생각을 저희도 이제 잘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워낙 누구나 사실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없다면 그 안에 그 또 없는 사람들끼리만의 또 뭔가의 또 이런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 뭔가 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제가 뉴욕에서 로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저희 상사가 제가 그 얘기를 언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상사가 제가 1차로 인터뷰하고 파트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갔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정도가 남았어. 비행기에서 얘랑 둘이 있고 싶니? 그래도 괜찮은 애야? 그래서 근데 다 괜찮은데 쟤하고 둘이 10시간 있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걔는 좀 아닌 거예요. 팀 멤버로서 얘 같이 있어서 좀 재미가 없어. 힘들잖아요 그거. 그 말은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사실은 비즈니스에 이렇게 접점 찾는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혹시 유정구 대표는 사실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좀 놀렸지만 놀리기도 좋고 잘 받아주시고 재밌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있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뭐. 잘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잘 들어준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
뭐 가만히 있어도 중간에 가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고. 아, 그리고 그 리액션도 있었어요, 진짜 좀 전에. 잘 들어줄 때 리액션. 예. 아, 오, 뭐 이런 거. 아, 듣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 이야기할 때 호감 가는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 의장님의 그 줄을 타가지고 그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한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아, 참 대단하시네요. 그게 그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랄까 기본적으로 좀 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도 막 바쁘게 비즈니스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대화의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굉장히 누구나 부러워하는 저 심지어는 아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누구누구가 되고 싶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난 다음에 태어나면 윤형구가 될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아, 수백억 대 자산가야. 그런데다 학벌 좋아, 최고 학벌,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다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그런데다 인품도 훌륭해. 그런데다 종교적인 그런 영성적인 것도 있어. 나대지 않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잘 도와주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데다가 일주일에 그 친구는 10시간도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하는 게 뭘 하냐면요, 일주일에 한번 골프를 치러 나가요. 골프를 치는데 같이 치는 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친구는 투자하는 회사 대표고, 변호사, 로펌의 파트너 한 명, 다음에 회계법인의 파트너 한 명, 다음에 투자 또 하는 사람 한 명. 그래서 네 명이서 골프 하루 그 반나절 치면서 투자 기회가 뭐가 있는지 회계사나 변호사 로펌 같은 데서 아 이런 투자 기회가 있다 같은 거 물어오거나 아니면은 투자 뭐 제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야 이거 변호사 그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회계적으로 어떠냐 검토를 이렇게 골프를 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운드를 한번 딱 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주에 세팅 일할 것 같은 게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골프를 만났다. 야,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되겠다. 새삼 느꼈어요. 혹시 놀면서 일하고 그러는 예 같은 게 아까 전에 그 캠핑도 있었는데 다른 거 주변에 보셨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 예전에 제가 영업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는 스키장을 좀 다녔었습니다. 네네. 겨울에. 오전에 얼른 일을 바쁜 일을 마치고요. 거래처의 뭐 담당자나 스키장 다니셨다고요? 예, 스키장. 스키장 가속도가 엄청났겠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단 덜. 아 그래, 덜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한번 꽂히면 물고 놓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직원분하고 네. 좀 휴무를 맞은 그런 직원분들과 또 아니 원장님들과 같이 또 스키를 즐기면서 업무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인데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스키를 타면서 뭔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기획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업적인 소개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혹시 가족 데리고 갔었나요? 아니면 혼자 가셨나요? 아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서.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그 가족 내 시간이 하루 24시간 한 주 168시간인가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족 다음에 일 그렇게 나눠서 쓰면 참 일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도 배운 거는 놀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일하면서도 좀 같이 가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전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시간을 제 친한 친구 만날 때는 주로 제 아들을 픽업 하원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킬 때 아들을 하원 데려다가 제 친구 애들도 불러다가 잠실 야구장에 같이 가서 야구장에서 풀어놓고 우리는 맥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거저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뭐 서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함께 하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펜션이나 이런 리조트 쪽을 조인해서 제휴해서 제가 회원들한테 서비스라는 그런 업이다 보니까 뭐 지금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갈 때도 네. 새로운 펜션을 가서 새로운 리조트를 가서 나올 때는 제휴를 해서 나오는 케이스. 네. 뭐 사실 뭐 지금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네, 뭐 어떤 그런 즐기지만 그때 잠깐 한 시 30분 정도는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뭔가 같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좀 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뭐랄까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얼핏 했었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그 일요일 날 아침 조차 모임, 일요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만나더라고요. 갔는데, 뭐랄까, 제발 와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찍었다. 이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B&I에서도 제발 들어와 주세요 안 하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당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들어올 자격이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촉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제발 저 연결되고 싶으니까 이런 거 마련했으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라는 당당한 자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힘들게 들어왔고요. 네. 비슷한 리조트 회원권 판매하는 멤버분이 계셔서 엄격한 심사에 1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늦게 왔지만 들어올 때도 역시 3주간에 걸쳐서 엄격한 심사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한 만큼 받은 거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저희 멤버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멤버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저희 그룹 챕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지금의 보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촉매 행사를 개최해서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얘기를 이번 22주차에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 같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고 계시는 덕후들 굉장히 요즘 많이 늘었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추적한 결과 한 25명 정도까지 늘은 것 같아요. 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짜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늘 즐겨 하는 것들을 공통점을 찾아서 그분과 잘 맞추어서요. 제가 그만큼 안내를 해드리고 뭔가 뭐 가이드라인이라 해야 되나요? 뭐 잡아드리면 좀 네. 잡아서 같이 그것을 함께 한다면 네. 쉽게 그런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데서 찾는 것보다 네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재미없으면서 접대용으로만 뭐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 그것처럼 또 찌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 것들을 일상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선물을 주는 듯한 마음으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하고 나누는 것 그게 이런 요번 22주차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요번 주에 액션 플랜은요 22주의 액션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리는데 미션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이 관심사 취미와 여가활동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너무 우리 윤영구 대표님 강호동 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관계 없나요 진짜로?
예, 뭐 성도 다르고요. 저는 윤현구입니다. 좋습니다. 그 윤현구 대표님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앞으로도 핵심적인 멤버로서 그 다른 멤버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핵심 철학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rs Game.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구입니다. 저희 레저스테이션의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 레저스테이션에서는 전국의 700여 곳의 리조트나 콘도, 펜션, 그 외 어떤 호텔도 있고요. 이제 그 외 이제 레저 시설들을 전국에 제휴를 해서 우리 그 회원들에게 회원가로 저렴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여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성격은 저희가 그 멤버십 자체를 판촉물이나 사은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한다라는 것은 뭐 기존의 어떤 판매 조직, 영업 사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내 고객에게 상품을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어떤 서비스나 여러 가지 판촉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의 회원권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그 영업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상품을 PR을 합니다. 고객님, 리조트 콘도 펜션 회원권, 10년 회원권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구했는데 이거 고객님에게 제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업사원분들은 설명을 저희 상품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저희 상품의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한 지는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B&I의 챕터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는 협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전문성을 띈 것을 가질 수 있는 역량과 어떤 각기 다른 업종들이 모여서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올렸을 때 정말 더 멋진 사업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B&I 멤버분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이제는 혼자서 하는 사업보다 같이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하시는지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지나가다 보면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